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탁해라. 똑같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메시지.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재림의 메시지.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복이 그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네. 재림의 메시지.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 목자같이 양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스라엘 오로도를 지금 모으는 것이 재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신중에 새겨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 하였나이다.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신중에 이것을 새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토라의 메시지를 신중에 새기는 이것이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져 있는 자를 모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말씀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에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이것이 아주 프라이어리티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은 주여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가르치지 않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그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돌아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모아지는 이 자체가 천국이 지금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만났던 그 데이비드 올라네에 가면 예수님께서 선한 먹자로 오셔서 그 사면 초계 있는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 그만큼 속히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적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이유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흩어진 이 포로들을 다시 모아야만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께서 갈릴리 지방에 반드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입니다. 또 흑암에 행하던 북왕국이 큰 보슬,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니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안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원하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주님이 해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갈릴리 지방에 빛을 보게 되면서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사역은 열 지파를 모시는 게 그의 데스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은 주님의 메시아의 태스크가 뭔가를 압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과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와 메시아, 메시아의 사명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왕국을 세우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 선교센터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위로의 동네인데 흩어진 자들을 모아야만 위로가 됩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날이 주의 나라가 서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 세계에 어부들을 보내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면서 증거하셨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때가 다 됐다. 메시아 왕국이 지금 눈앞에 보인다. 그러니 토라를 따르지 않던 것들을 회개하고 토라를 따라서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소경입니다. 예수아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소경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이 지금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되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개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선포되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주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지금 모으시는 것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아의 오심과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복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만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수와 하마시야.